네, 안녕하세요. 건프라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굿즈를 모으다 보니까 카페 관련한 여러 가지 굿즈들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카페 느낌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처음 보여드릴 건 사도 사케엘 버전의 얼음 트레이인데요. 사케엘은 이렇게 생긴 사도입니다. 프라모델로 유명한 코토부케아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제품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얼굴이 길쭉한 사케엘의 얼굴과 동그랗게 생긴 사케엘의 얼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건 이제 샴시엘과 라미엘 버전으로도 나온 게 있는데요. 샴시엘은 이렇게 생긴 사도이고 라미엘은 또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미엘 때문인 것 같은데 제품의 높이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다음 제품을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반으로 잘려진 다이아몬드 형상과 귀여운 샴시엘의 얼굴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 보여드릴 건 제레엘입니다. 퀄리티가 이 세 개 중에선 제일 높고요. 사실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 트레이를 샀다기보다는 여기 안에 레진이나 스컬피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건 이치반쿠지로 나온 접시인데요. 제가 또 사도를 좋아하는지라 사도로 나온 접시를 모두 다 구했습니다. 처음 보여드릴 건 극장판의 제7사도의 형태로 나온 사도이고요. 그 다음은 제4사도 사케엘의 접시 모양이고요. 릴리스 굿즈는 좀 정말 보기 힘든데 이렇게 릴리스로 나온 접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리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접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말고도 한 개가 더 있는데 영상 촬영 이후에 사케엘의 접시까지 구해서 전체에 나온 다섯 개의 접시를 모두 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유리잔인데 이건 저번에 13호기 이치반쿠지 뽑을 때 구했던 제품입니다. 라인업을 총 8개로 파일럿 외에도 에반게리온 3개가 더 들어가져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서도 운이 없었다고 느낀 게 카오루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위스키잔 크기에 딱 적당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아스카로 나온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뽑은 거는 이거는 별로 사실 뭐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3개의 물통까지 이렇게 당시에 뽑았었습니다. 그 다음은 얼음을 좀 투명하게 해야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물을 끓여서 식혀가지고 틀에 부어주고 준비를 맞춰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얼음이 다 얼은 상태로 준비를 해줬고요. 컵도 이제 준비를 해줬고 제일 처음 보여드릴 거는 라미엘과 샴시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물을 끓였는데도 생각보다 이게 전혀 투명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과학책에서 봤을 때는 물을 끓여서 넣으면 산소가 나가서 투명하게 된다 했는데 그냥 하는 거랑 똑같이 나왔고 라미엘의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이 파란색의 파워에이드를 넣어가지고 느낌을 그나마 좀 주려고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실패입니다. 이거 애초에 이 틀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나오더라고요. 그나마 샴시엘은 귀여운 얼굴 눈동자가 딱 정확하게 찍혀 나와서 이건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샤케엘이죠. 샤케엘은 샤케엘로 되어 있는 접시 아래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물이 투명했으면 정말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뿌옇게 나와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만 샤케엘은 그나마 형태가 조금 괜찮았던 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스타벅스 더블샷 군대 PX에서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스타벅스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타벅스 비아 제품인데요. 이거 여름철에 한 번씩 먹으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냥 이 뜨거운 물에 살짝만 해서 녹이신 후에 물이랑 얼음을 넣고 만드시면 되는데요. 카드 할인을 받긴 하는데 그 달에 내가 커피를 더 사 먹을 일이 없다 하실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물이랑 이제 재래를 넣어 줄 건데요. 재래를 퀄리티가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정말 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안 보입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나중에 스컬피를 안에다 넣어가지고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면은 굉장히 이제 조용하기도 편하고 결과물도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용도로 구매를 했으니까요. 진짜 이렇게 얼음을 얼려 먹으려고 구매한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붕대가 풀기 전의 형태의 처음 등장했을 때 형태의 재료들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리콘 틀과 접시 그리고 유리장까지 해서 가지고 있는 굿즈들을 이용해서 이런 조금 정신 나간 컨셉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컨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